오늘 말씀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많은 비유들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라는 건데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주인의 마음,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을 때에 그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전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개척할 때 저랑 같이 개척했던 가정이 있었어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남편은 안수집사님이었고 부인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에 그 미국에 가면 그 CTS 방송국이 있어요. 우리나라 CTS 방송국의 지사, 미국 지사가 그 있습니다. 그 지사에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한국 그 기독교 방송에도 CTS에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7000 미러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7000 미러클스라는 미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안 놀리시네. 네. 제가 미국에서 그 CTS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김두종 목사님께서 CTS 방송국에 이게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그 방송국에서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의 삶을 연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큰 은혜를 받고 아드님이 미국에 온다 그러는데 자기 방송국에 좀 보내달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돼서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그 미국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했냐면 그 7천 미러클 이게 이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명의 용사들을 따서 7천 명이 힘을 모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으로 7천 미러클스라는 그 계획을 해서 그때 이제 그 거기 있는 큰 그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과 그 저랑 같이 개척했던 전도사님과 제가 셋이서 공동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미국에서 어려운 목회를 하고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민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뭐 그런 일이었어요. 하여튼간 그렇게 이제 제가 그 7천 미러클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거기서 이제 하다가 개척을 이제 했는데 그때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던 그 전우사님이 같이 개척을 하자 그러신 거야.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세 가정이 모여서 개척을 했는데 뭐 제가 담임 목사하고 이제 그 부교육자하고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집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이 안 집사님이었는데 교회 재정을 맡았습니다. 집이 이래도 잘 살고 그나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정착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래도 헌금도 뭐 1년이면 몇천만 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만 원 뭐 미국 돈으로 몇만 불씩 헌금하고 그러신 분이셨어요. 근데 교회 이제 어려운 문제 생겨서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그만 떠나겠다고 이제 저한테 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만나자 이런 거야. 마지막으로 만나서 한 조그만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그분의 회계 장부, 자기가 그동안 써왔던 회계 장부와 교회 재정을 넘겨주면서 저에게 이걸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더니 주인은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물어봤으면 준비가 있을 텐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 당황을 했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안주집사가? 뭐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늘 마음에 그분 서울대학을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나와 미국 가면요 눈에 밟힌 게 서울대 막 이대 막 그래요. 예? 막 외국 뭐 하버드대 막 예일대 그런 사람 뭐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대는 저 태어나서 처음 봤어. 서울대 나온 사람 처음 봤어요. 그때 가서 서울대를 나오고 막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쉽사기 아주 쉽사인데 아주 쉽사답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지금까지. 담배도 못 끊고 사업을 하면서 좀 열심도 못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분은 마음에 걸리는 게 이 달란트 비유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재능을 자기가 남기지 못했을 때에 나중에 자기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공포 속에 이분이 사신 거죠. 그럼 저에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옥에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의 삶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면 뭔가를 남겨야 된다라는 강박 속에 살게 돼요. 이 집사님도 그랬죠. 하나님은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능.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얘기하죠. 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이 탤런트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자기 재능인 거죠. 그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주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뭐를 남겨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주인은 달란트를 줄 때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남겨라. 뭔가를 남겨라라는 걸 기대를 한다는 것이고 남기지 못하는 자는 두려운 거죠. 왜? 주인에게 남기지 못했으니까. 뭔가를 남겨야지만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마지막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돈을 맡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몇 달 뒤에 와서 돈을 두 배로 불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미 주인은 되게 욕심쟁이 아닙니까? 예? 아무 일도 안 하고 두 배를 얻는 거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달란트를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예? 자기들이 남겨야 되니까. 주인은 아주 나쁜 거예요. 사람인 거죠. 심지 않는 데서 자기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심지도 않았는데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의도가 무엇이고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1년에 두 번씩 달란트 시장을 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달란트 시장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 오면 한 달란트를 주고 말씀 잘 들으면 두 달란트를 주고 헌금하면 또 한 달란트 막 그래요. 그 달란트를 모아서 나중에 선물을 삽니다. 예? 그래서 선물을 쭉 만들어 놓고 한 장난감 정도는 30달란트, 공책은 10달란트 막 이렇게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란트가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는 그냥 몇천 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달란트가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썼던 단위, 화폐, 뭐 로마의 화폐도 있었고 유대의 화폐도 있었고 그런데 이 그 당시에 썼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폐 단위를 보면 첫 번째가 달란트라는 단위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문화라는 화폐 단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데나니온, 아살리온, 고드란트, 렙돈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돈으로 얘기하면 10만 원,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그런 단위죠. 뭐 5만 원, 우리 제일 큰 돈이 5만 원이니까 5만 원, 만 원, 5천 원, 천 원 뭐 그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드라크마가 나와요.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은화입니다. 은화.
그러니까 좀 달라져요. 그리스의 은화가 드라크마인데 이 드라크마는 한 달란트와 똑같았어요. 한 데라니온과 똑같았어요. 또 가끔 나오는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 세겔이라는 단어. 그래서 세겔.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 이 세겔은 유대의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예요. 그러니까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 쓰는 단위가 세겔. 이 세겔은 통용되지 않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겔을 가지고 뭘 살 수는 없어요. 그냥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 세겔이라는 화폐를 썼는데 그래서 성전에는 화폐를 돈으로 이렇게 환전해주는 세겔로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올해는 한 세겔을 한 데라니온을 하자 그러면 한 데라니온을 주고 한 세겔을 사와야 돼요. 아 근데 내년 뭐 갑자기 돈이 없어졌어요. 성전에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한 세겔을 두 데라니온을 하자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화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그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이 이 화폐를 바꿔주면서 많은 이득을 취한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어버렸죠. 하여튼간 그런 화폐의 단위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폐가 뭐냐면 데나니온이에요. 데나니온. 한 데나니온이 얼마냐면 한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해서 버는 품값을 한 데나니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계산하면 쉽게 계산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나가서 일을 하면 한 16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한 데나니온이 하루 일꾼이 받는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된다면 한 데나니온은 16만 원, 한 나살리온은 한 데나니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고드란트는 2,500원 정도 되고요. 한 넵돈은 1,250원 정도 돼요. 한 문화는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문화 1,6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한 과부가 와서 두 넵돈을 헌금을 해요. 동전 두 개, 두 넵돈. 그러면 두 넵돈이면 얼마예요? 2,500원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두 넵돈을 헌금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의 전부를 헌금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여인은 전 재산이 2,500원이었던 거야. 2,500원을 헌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 아살리온이 얼마입니까? 만 원인 거지, 만 원. 그러면 그 당시에 참새 두 마리가 얼마에 팔렸어요? 만 원에 팔렸던 거야. 요즘 참새 구이 파나요? 안 팔아요, 포장마차에? 예. 참새는, 근데 참새가 많더라고. 참새 구이를 안 팔아 참새가 많아졌구나. 우리는 참새가 너무 많아. 그 잡아서 옛날에는 이렇게 볶아주지 않았나요? 그, 모르겠어. 저는 포장마차 간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참새 구이가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 당시에 참새 두 마리를 한 낯살로 만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문화. 그래서 한 문화, 다섯 문화 받고 열 문화 받고 그런 게 나오죠. 그때의 그 문화가 1,6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는 얼마쯤 될까요? 한 달란트는 10억 정도인데 10억.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30달란트로 장작금 하나를 팔았기 때문에 300억으로 장작금 하나를 판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란 말을 달란트 시장이란 말을 좀 없애야 돼요. 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당시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에 1년의 총 수입이 이게 1년의 총 생산량이 200달란트였습니다. 200달란트. 갈릴리가 지방이 굉장히 잘 사는 지방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물고기를 잡고 어촌이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굉장한 동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방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수입이 2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가 그 당시에 높은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야. 주인의 종들을 부르더니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요.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의 종과 지금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종은 그냥 물건에 불과했어요. 물건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고 살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주인이 이런 종들에게 50억을 맡깁니까? 이런 종에게 20억을 맡기고 10억을 맡기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 그래 그 종이 다섯 달란트를 받았어 라고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셨을까? 그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주인이 종에게, 아니 주인이 종에게 50억을 맡기는 경우가 지금도 없지만 그때도 없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말하고 계실까? 그러면 우리가 이 달란트,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달란트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단순히 재능일까? 이 달란트가 어떤 의미일까? 왜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금액을 종들에게 맡긴 이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은 이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럼 이 달란트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 다섯 달란트보다 더 큰 달란트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달란트 이야기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만 달란트 빚진 자.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용서의 의미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같은 죄를 지어서 나에게 왔을 때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용서해준 거죠. 여러분들 같은 죄를 지고 온 사람에게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아유, 못하죠. 한두 번을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7번 어떻게 용서해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70번까지. 그 영원히 용서해주라는 얘기죠. 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또 용서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달란트의 이야기를 갑자기 끊으셔. 어떤 사람에게요?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졌습니다. 여러분들 아까쯤 제가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억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얼마게요? 10조입니다. 10조. 예? 여러분 무슨 짓을 했길래 10조를 빚졌을까요? 이 주인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10조를 빌려줬을까요? 예? 10조. 10조가 감이 안 오시죠? 옛날에 우리 교회 조경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뭐 100조 막 그렇게 하시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서울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시의 1년 예산이 40조예요. 40조. 서울시가 40조를 가지고 집을 짓고 도로를 뚫고 다리를 세우고 월급을 주고 다 했는데 1년에 40조가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10조를 빚진 거예요. 그 당시 10조를 주인에게. 그러면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라는 의미는 뭐냐면 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크기를. 너가 지금 1만 달란트, 10조 원만큼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얘기하는 두 번째인 건 뭐냐면 그 큰 것을 내가 용서해줬다라는 거야. 이 1만 달란트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의미는 우리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무엇으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의 크기,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크기가 1만 달란트만큼 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10조를 이 주인이 야 갚아라 그랬더니 이 종이 저를 갚을 게 없습니다. 없죠. 어떻게 이 10조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자녀와 아내를 다 잡아다가 내 종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아 이게 불쌍해가지고요. 이 주인이 마음에 국률함이 많아서 그래? 에이 탕감해 줄게. 감이 안 오시죠? 어, 빚 없애줄게. 갚지 마. 차용지 찢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번 저쪽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우리 가나안교회 제가 그 행정상 담임 목사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공식적인 그 서류에는 제가 담임 목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들 이제 국가장학금 받으려고 막 서류 이렇게 보고 오는데 제가요 빚이 17억 8천만 원이 있어. 내가 빚이 아니 나 빚이 있긴 있죠. 왜 있어요. 저도 응자 받은 것도 있고. 근데 17억 8천은 아니거든. 17억 8천이 빚인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우리 가나안 교회 빚이 다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파주 땅 살면서 빚이 17억 넘게 있거든요. 아이씨, 아니 뭐 주는 것도 없으면서 빚만 그냥 17억 8천을 17억 8천인가 그래요. 그러면 파주 땅도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파주 땅은 또 내 이름이 아니야. 파주 땅은 가나안 교회 이름이야. 파주 땅은 가나안 교회 거고 빚은 내 거가 되어버렸어요. 뭐 이런 월급도 한 푼 안 주면서 빚만 17억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빚이 있는데 파주시 산림조합인데 파주 산림조합에서 목사님 불쌍하니까 17억 8천만 원 제가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와 얼마 좋겠어요. 얼마 좋겠어요. 제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한 만약 통장 몇천 있는데 그것만 없어져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10조 원을 빚진 자가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용서받은 사람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집에 가서 빨리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야지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 거야. 1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될까요? 1600만 원. 한 문화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을 잡고서 너 돈 갚아라 끌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빚 안 갚는다고.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자기는 10조 원을 탕감하다 놓고 1600만 원 빚진 자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이 주인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여러분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용서라는 거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1600만 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용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내 죄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70번까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주께서 하시면서 이 달란트가 그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달란트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크기와 그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면 총 여덟 달란트죠. 그러면 80억이에요. 80억. 80억을 종들에게 맡길 정도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종이 세 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수백 명 있었을지 몰라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주인은 세 명을 택한 거예요.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 종들 중에서 주인이 특별히 택한 거예요. 이 인류 72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택하여 주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택한 거예요.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돈을 맡긴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50억을 주고 20억을 주고 10억을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입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달란트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종은 스스로 그 달란트를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었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같이 장사를 했다. 그랬더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삐졌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누구는 다섯 달란트 주고 누구는 두 달란트 주고 자기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기하여서 삐져서 아무것도 안 한 거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네? 그 당시에 로마의 고위 관료가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로마의 고위 관료도요 한 달란트를 마음대로 지출하지 못했어요. 이게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이게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다섯 개를 받았고 두 개를 받았고 한 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란트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시기했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도 못 받은 종들이 숱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니까 다섯 달란트 받고 전도사는 두 달란트 받고 여러분들 한 달란트 받았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도 두 달란트든 한 달란트든 그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이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남겼을 때 주께서 칭찬하신 주인이 칭찬했던 이야기가 똑같아요. 칭찬이. 여러분 그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남기는 게 중요했다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더 칭찬받아야죠. 두 달란트 받은 종보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더 많이 남겼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50억 남겼고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20억 남겼어요. 그러니까 50억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업가시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더 많이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둘에게 똑같은 칭찬을 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 50억을 남겨왔는데 작은 겁니까? 20억을 남겨왔는데 작은 거예요?
이게 또 예수님은 작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은혜 받은 자는요, 무엇을 해도 작은 거예요. 주의 은혜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헌신도 작은 겁니다. 다 이 정도 했어.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했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을 찢어 주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께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 것이 큰 걸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니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과 내 자식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묻었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장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아니요, 장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불렸냐면 돈을 빌려줬어요. 사채를 받았습니다. 그게 가장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고 돈을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남의 땅을 빌려서 밭을 갈았는데 그 밭에서 보화가 발견돼요. 그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땅을 파고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땅을 파고 묻었는데 그 묻은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땅을 파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버리는 거였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혹시나 이 달란트를 가지고 딴짓을 했다가 잃어버리거나 만약에 손해를 보면은 어유 주인에게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이 달란트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땅을 파고 묻어버리는 거였어요.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주인한테 이 달란트를 파서 갖고 왔어요. 주인님, 주인님, 저는요, 이 달란트를 땅에 다 묻었다가 아무런 손해도 없이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 종은요, 잘한 거죠. 예? 손해를 안 봤으니까. 주인은 종에게,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이 달란트를 가서 남겨오라고 명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는 가서 이 달란트를 남겨와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땅에 묻었다고 뭘 할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이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이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은요, 소작을 주면서, 땅을 소작을 주면서 계약을 해요. 이 땅에서 이 농사 짓고 농사 끝나면 뭐 예를 들어서 쌀 10가마를 갖고 와라.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쌀이 9가마밖에 소도를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먹어야 되고 갚아야 되고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인은 10가마를 받았어요. 나쁜 거죠. 그 당시에 주인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도 그런 주인이다. 그래서 자기도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심지도 않았는데 모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이 돈을 가지고 잘못해서 손해를 보면 나는 큰 죄를 받게 되니까, 벌을 받게 되니까 그냥 갖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종을,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장사를 했을까요? 장사가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50억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장사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50억 있으면 무슨 장사 하시겠어요? 얼마나 남길 수 있습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순간에, 야, 난 종인데 나 같은 자를 믿고 달란트를 나한테 맡기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그들은 그것부터 생각한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은혜받은 자가 하나님께 은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께 은혜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조금이라도 더 불려드리려고.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그거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있지도 않아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기만 한 거예요, 자기만. 주인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게 손해가 없는 것.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생각했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를 생각했습니다. 내게 손해드릴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주를 위해 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굴 더 기뻐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남기는 걸 원했다면, 이 주인이 돈을 남기기를 원했다면 아마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버렸을 거예요. 뭐하러 종들에게 맡깁니까?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하다못해 뭐 오브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주인은요, 종들에게 돈을 맡긴 이유가 돈을 얼마나 더 불려오라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주인이 원하는 거는 그들이 얼마나 주인을 생각하고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1만 달란트도 탕감해 주시는 주인이 다섯 달란트 손해봤다고 죽이겠습니까? 다섯 달을 손해봤다고 혼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비록 손해를 봤을지라도 그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이 종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손해봐도, 손해봤을지라도. 주인의 마음은 얼마만큼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익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만약 이익이 먼저라면 주인은 돈놀이 했을 거예요. 절대로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원금은 뭐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다 손해를 봤을지라도 주인을 위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하고자 했던 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여러분들 반토막이 나도 주인은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랬구나. 주님을 위해서 추운 날 나가서 전도지를 나눴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10년을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사람에게 책망하실까요? 야, 너는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줬는데 하나도 못 남기고 10년 동안 생고생만 하고 이렇게 왔냐? 한 사람도 웃고 왔냐?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도 전도해주지 못할지라도 그가 10년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한 그 헌신의 모습에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부자시거든요. 주인은 달란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나 지금 뭐 제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의 제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뭘 하자고 얘기하면 누가 뭘 하겠다 그러면 한 번도 하지 마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도 부교역자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와서 목사님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하지 마요 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예, 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가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왜 목사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된다고 얘기 안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해보겠다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해보겠다면 안 돼도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하는 것 자체가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아니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될 거 생각하고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더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가 와서 뭐 하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요. 예? 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별로 그런 얘기 안 해요. 하자 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1만 달란트의 가치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해줘라. 나를 기쁘게 해줘라. 달란트라는 은혜를 받은 종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달란트를 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주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은 주인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갚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섯 달란트를 남겼던 두 달란트를 남겼던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 일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왜? 그것은 뭘 남겨서가 아니라 주인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주인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미국에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난다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라고 잘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죠.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교육연구소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은혜가 돼서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편함과 나의 안전함만 구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